월요일날 있을 위증교사 일심 선고, 어, 이게 말이죠, 어, 이렇게 됩니다. 어, 잠깐만, 제가 빠르게 이 사건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지금부터 22년 전, 2002년 아마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파크뷰라고. 어, 아주 선망하는, 아, 지금도 선망 대상이 그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남시장이 김병량.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분양에 뭐 무슨 문제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돌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KBS PD가 이걸 취재를 하는 겁니다. 그 분당의 파큐뷰, 파크뷰, 파크뷰. 파크뷰 여기에 뭐 분양에 문제점 있다라는 걸 취재를 하는데 취재를 하려면 성남시장한테 뭔가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성남시장이 KBS PD라고 그러면 전화를 바꿔 주겠습니까? 만나지도 않고 바꿔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때 이재명하고 함께 그걸 이제 취재를 하는 그때 2002년에 이재명이 성남에서 이 부동산 뭐 재개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뛰어다니고 있는 변호사였어요. 그냥 일개 변호사였던 겁니다. 그 당시 2002년에는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재명이 수원지검에 있는 검사 이름을 이 최철호 PD한테 가르쳐주는 겁니다. KBS PD한테 어, 분당 파크뷰 이 사건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의 검사 이름이 누구 누구 뭐 이렇게 가르쳐줬다 그래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 KBS 최 PD가 어그 성남시장 쪽에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나 수원 지금에 뭐뭐뭐뭐 뭐, 뭐, 뭐 아무개 검사인데 어, 시장 좀 바꿔봐. 그랬겠지요. 그럼 비서가 혼비백산해서 검사님 전화라는데 안 바꿔줬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게 검사 사칭죄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로부터 2년 뒤 이재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벌금 150만 원. 만약 그때 이재명이 국회의원이었으면 당선 무효형이 됐을 수도 있었을. 뭐 그런 유죄가 우리, 우리 사법부는 너 이재명 검사 사칭한 거야.라고 이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 버린 겁니다. 150만 냈개쪽 이재명이 그러고서 세월이 흐르고 이제 또 흐릅니다. 그래서 2004년으로부터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2018년 그때 경기도 지사 선거에 나간 겁니다. 이재명이. 그런데 2018년 지금부터 6년 전그 경기도 지사 선거 때그 상대방 후보가 바로. 그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당신 검사 사칭해가지고 벌금 150만원 받았는데 무슨 자격으로 경기도 지사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 이 지명이 한 말이 뭐냐? 억울하다. 누명을 썼다. 어떻게 누명을 썼느냐 하면은 누명 쓴걸또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당시 김병량 시장이 검사 사칭을 해서 자기를 윽박질렀던 그두 사람 이재명과 KBS 최초로 피 d 중에 KBS하고는 뭔가 짜웅로 해가지고 KBS는 내가 고소한 거 취하할게. 대신에 이재명 변호사 이 사람을 하나 죽입시다 해가지고 이재명한테 다 뒤집어 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이게 누명을 썼다는 것의 요체입니다 이게. 그런데, 에... 검찰이 그때 이제 에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가 김진성이라는 사람인데요. 어그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휴대폰을 보니까 거기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하고 통화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걸 봤더니 거기 에 위증교사에 교사, 시켰다 이 말이죠. 교사라는 말을 시킨다 이런 겁니다. 살인교사, 위증교사, 이게 다 거기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로부터 지금 1년, 어, 한달 만에, 1년, 1개월 만에, 이제 그, 1심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어, 그런데, 그, 검찰이 구형이 얼마였냐면, 징역 3년이었습니다. 징역 3년. 어, 지난번에 공직선거법은 구형이 징역 1년. 어 지난번에도 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징역 2년 구형했는데 선고가 징역 1년. 이번에도 절반쯤으로 그냥 우리가 네. 좀 거칠게 예상을 해 본다면 징역 3년 구형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징역 1년 6개월. 우리나라 형법 152조를 보면은요. 위증의 죄를 범한 자는 징역 5년, 벌금 천만 원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입니다. 위증은. 그러면 위증 교사, 교사 범은 어떻게 되지? 형법 31조에는 교사 범들에 대한 또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사 범은 실행 범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실행 위증을 실행한 사람, 김진성이가 위증을 했으니까 본인이 위증했다고 이미 다 자백했어요. 진술했고. 그러니까 김진성이 받을 최고 형량이 징역 5년이면 이재명도 징역 5년. 그런데요. 위증도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혼자만 그 징역을 살 것을 어, 혼자만 이렇게 벗어나게 하면 그냥 단순 위, 위증이 되는 거고, 위증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건 모해위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해위증이라는 건 뭐냐. 이재명이 내가 누명 썼어요. 라고 말을 하면 누명을 씌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모해하는 겁니다. 해를 끼치는 겁니다. 모해 위증의 경우에는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 벌금형도 없습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 있을 위증교사 재판부가 이재명은 김진성 KBS PD 고인이 된 성남시장 등등에게 모해를 하려고 또는 그때 같이 선거를 치렀던 상대방을 모해를 하려고 누명을 썼다라는 식으로 해서 누명을 씌운 그 지목된 사람에게 모해를 가할 그런 목적으로 위증 교사를 했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이건 모해 위증이 되는 겁니다. 모해 위증 교사가 되는 겁니다. 모해 위증 교사가 되면 최대 형량이 징역 10년.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위증과 위증 교사범이 있다고 했을 때 실행범이 있고 교사범이 있다고 했을 때 대개 교사범을 더 가중처벌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최고 형량은 똑같게 징역 5년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행범은 대개 약자일 경우가 있잖아요. 교사범은 대개 강자일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교사범이 강자 또는 그 위계에 의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교사범은 더 중형. 가령 김진성이가 징역 2년이다. 그러면 교사범은 징역 3년이나 4년. 두 번째. 위증교사범이 법조인일 경우에 검사 출신이라든지 판사 출신이라든지 이재명처럼 변호사라든지 법을 잘 아는 놈인데 위증교사를 했다. 아, 이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반인이라면 뭐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위증한 범죄인 줄그 인식이 덜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뭐 그래 그렇다 치는데 아니 이런 법을 빠삭하게 알루미 이런 죄를 저지르면 이거는 가중처벌. 그래 두 가지 이 위증죄가 있는데 교사법은 가중처벌. 그 다음에 법조인은 가중처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건 사법 방해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이 그 엄숙한 법정에 와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판사로 하여금 판단의 근거를 왜곡시키거나 헷갈리게 하거나. 정 반대의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그 재판을 몰아가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사법 방해라고 명명 지어진 그런 형법 조항이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법 방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본 죄보다 사 사법 방해의 죄를 훨씬 더 크게 물어서 중형을 때립니다. 재판정에 나와서 짓는 죄가 훨씬 더 크다 이거죠. 재판정에 오기 전까지 저지른 죄보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어 최종 그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엄중한 어 그런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한동훈 대표의 말처럼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 왜냐면 지난번에 그 국회를 작년 9월 달에 국회를 통과했을 때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때 그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혐의 중에 하나가 바로 위증 교사 혐의였거든요. 근데 그게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체포해도 된다. 다른 혐의는 몰라라.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이재명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딱소고랑 채워서 교도소에 집어넣어도 된다. 이제 이런 법 해석이 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어 이번 유증 교사에 대해서도 TV 생중계를 안 한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때도요 이제 생중계를 해달라 뭐안 된다 뭐. 그,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뭐, 모독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이제, 민주당 속에서 탁, 이렇게, 병풍을 방탄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생중계 안 한다는 건데, 이게 말이죠. 알고 보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어, 아주 약한 판결을 낼 때에는 생중계를 한다. 할 가능성이 있고, 아주 중형을 선고할 때는 생중계를 안 한다. 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그널이 아니냐. 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그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생중계를 안 한다 했을 때,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때,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습니다. 생중계를 안 한다는 것은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에게는 결코 굿뉴스가 아니다. 우리 그 법조계에서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그 재판이 시작되면은 어 가령 판결문을 그 재판장이 한 30분 동안 읽는다고 했을 때 이제 마지막에 주문이 있잖아요.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는 담고 같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하고 딱. 땅땅땅 하고 끝내잖아요, 그 재판이. 그 재판을 끝내기 직전에 읽어내는 그 선고 형량 이걸 이제 주문이라고 하는데, 그 주문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을 막 혼내키고 질책을 하면은 선고 형량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피고인을 피고인이 말이야 사 이 사회의 지탄을 받을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이 판사가 아주 엄중하게 질책을 하면 되게 징역 1년에 아니 뭐 그보다 더 훨씬 경미하게 뭐 벌금 80만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질책을 하는 거고 반대로 피고인을 배려하는 듯한 검찰을 오히려 어, 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때는 중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아무튼 어, 월요일 날 오후 두 시에 재판이 시작이 되면 아마 한두시 반에서 세시 사이에 위증 교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1심 선고는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리고 공범관계에 있었던 김진성,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그이가 이미 모든 죄를 자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이재명 피고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어있는 녹취까지도 이미 증거로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판결이 아주 쉬울 것이다. 금세 나올 것이다. 이런 말들도 많습니다.